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와, 홍프로님,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른데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올해 4월 마지막은 또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3,200선? 네. 코스닥은 1,050선에 붙이는 걸로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3,200에서 좀 머물러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85,000원대를 안착을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레벨업이 되는데 일단 공매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네.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신경 쓸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수의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이슈를 안고 있는지 체크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1대1 맞춤형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있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고요. 홍프로님과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리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 최대한 많이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나면 조금 섭섭하겠죠. 저희 홍프로님의 비법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비법을 얻기 위한 특별한 꿀팁이 있을까요, 홍프로님? 일단 뭐 제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파이팅 하시라고 네. 말씀하시면 뭐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여러분 선택해서 발송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님의 성함 홍프로 이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3일 문자 체험권도 넣어드립니다.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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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꼭꼭꼭 당첨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월요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걱정과 고민 날려버리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출발 될까요? 네. 네, 종목 상담 1리그 출발! 예, 4월 26일 종목상담 169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온라인 무료 강연을 매주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하고 내일 일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일 방송 끝나고 바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참여하시면 뭐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경농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하면서 장중에 좀 급등했다 내려왔는데 뭐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단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여러분께서 100원의 무료 문자,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예, 참여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어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그 방법이 어렵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전체 화면이 뜰 건데 그 화면에 보시면 지금 우리의 마스코트 은별 씨가 나오고요. 밑으로 화면을 내리시면
오늘은 제가 방송 창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 방송 예정이라고 뜨는데 내일은 저게 빨간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장중 여러 가지 흐름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향후에 볼 수 있는 종목도 많은 답변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안내는 해드렸고요. 금일 일단 종목 상담 119 첫 번째 오늘 마감 시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4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세에 의해서 저번 주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은 지수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3,200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테슬하고 애플의 실적이 나오는데 기술주 실적이 나온 다음에 지수 변동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도 최근 완정세로 1,113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로 안 가, 1,120원 이상 안 가고 지금 1,110원대 계속 유지되면서 안정적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큰 물량은 아니지만 양매수하면서 지수 플러스 마감을 시켰고요. 시장보다는 약간 종목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 만큼 여러분께서 좀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출발로 무난한 흐름으로 장 후반이 될수록 좀 강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0.9% 상승 마감한 3,217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3% 플러스 마감한 1,030포인트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러시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의 실시간 참여 방법은 은별씨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이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올해 이번 달 들어서 4월 동안 18거래일 동안 거래가 이뤄졌는데 그중에 16거래일이 빨갛게 물들은 채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익률도 좋아야 하고 주식시장이 재밌어야 하는데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지지부진한 장 때문에 오히려 더 지루하고 재미없고 손실만 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를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해결해 가시고 궁금증 풀어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께서 오늘도 1:1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번호 023772-0256번, 문자상담번호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이 열려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새로 오신 분들 참 많으신데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르게 해결책 제시해드릴게요.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선물 팡팡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고민도 해결하시고 푸짐한 선물까지 받아가시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 저희 종목 상담 119 최대한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역시 드려야겠죠.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넣으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고 하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하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이것도 당첨 꿀팁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도 장중 문자 체험권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3일 동안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청 방법이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기만 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한다는 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린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황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황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도 여러분께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노란톡 오시면 제가 지수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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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떠세요, 매매는? 좀 그렇네요. 네, 지금 대형주나 중대형주 많이 힘드시죠? 예. 이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재료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요즘에는 개인들이 약간 예전하고 달라서 막 매도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 거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많이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어떤 예. 종목이시죠? 예, 펄 어비스요. 예, 매수가는? 예, 67,800원에 16%. 예. 일단 최근에 많이 밀렸죠, 선생님. 예, 좀 걱정이네요. 이게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면 현재 사실 그 검은 사막 게임 원래 주력사잖아요. 예. 근데 모바일은 살찌기 1분기는 지금 부진했어요. 그리고 북미하고 그 유럽 같은 경우 매출 인식되는 게 조금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비 증가가 좀 원인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붉은 사막이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저도 이제 처음에 예전에 붉은 사막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붉은 사막이 나오는데 보통 게임은 6월하고 8월이 가장 큰 그 게임쇼가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아무래도 신작 공개가 6월 달에 본격적으로 되긴 할 건데 그게 뭐 게임 쪽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베타 서비스 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동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액면 분할하고 나서 많이 빠졌죠? 예. 액면 분할을 하면 보통은 3, 4개월은 봐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아, 제가 너무 급하게 좀 갔나 봐요. 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예. 제가 기간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간 수급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매도가 지금 거의 한 8일째 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기관도 지금 연기금은 매수하지만 다른 주체는 지금 매도색으로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흘렀기 때문에 하단의 가격대를 제시해드리면 사실 지금 5만 7천 원은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중이 어느 정도 실려 계시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란 말씀 드리고요. 반등을 강하게 주려면 지금 대략적으로 6만 4천 원이 안착이 되면 상방향으로 바뀔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4일 내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6만 4천 원이 안착이 될 것 같고요. 1차로 올라가면 7만 원대 그리고 저도 나쁘게 보진 않는데 지금 기간이 문제가 6월달하고 8월달 게임쇼니까 많이 남았죠, 시청자님. 예. 예, 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데 월봉을 보시더라도 고가에서 밀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손실이 밑으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5만 7천 원대 가면 조금 시간 걸린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6만 4천으로 안착하면 좀 안착된 이후에 반등의 영역으로 보시고 최종 목표가는 제가 지금 높게 잡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7만 8천 원대로 지금 잡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8만 원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해는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씁쓸하죠, 시청자. 약간 시간을 좀 두시자 말씀드릴게요. 예, 저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매수가까지는 갈 거로 보는데 예. 지금 5일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만약에 플러스 되면 제 노란톡에 오셔서 재차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잠시 전화를 끊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종목 상담만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고민 보내주실 때 저와 함께 선물 타임까지 끝까지 다 즐기신 다음에 전화를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이 되었을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네. 예. 선물 받아가셔야죠. 아, 그럼요, 받아가야죠. 네.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청장님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셨는데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예. 반등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반등! 반등! 아, 며칠 동안 계속 빠져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빨리 되돌림이 나와가지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선물은 청장님 햄버거 세트랑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뭘 더 좋아하세요? 아, 저희 딸내미가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저희 햄버거 세트 당첨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은별 씨.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밀리고 오늘도 힘차게 돌림판 돌리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이 먼저겠죠?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선물도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의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시간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나는 동영상 강의가 필요해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요.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리딩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문자만 보내주시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고민 해결하러 또 다시 출발해볼게요. 나와주세요, 홍프로님. 예, 문자 인사 몇 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5932님이 예, 화이팅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978님이 SK이노베이션 26만 7천 원, 예, 25%. 일단은 28만 원대 넘어가면 30만 원까지 보이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9914님이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4991님이 예, 이델리 애청자입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조금은 좀 시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테마 쪽이 약간 엮여 있고, 그리고 아마존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9914님은 제 이름을 남겨주셨고, 예, 5643님이 잘 보고, USB 당첨돼서 공부하고 싶어요. 예, 조금만 노력하시면 당첨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9913님이 현대모비스 계속 물타기는 그만하시고요. 반등에 초점을 좀 두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갔고요. 두 번째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떻게 매매는 괜찮으세요, 요즘? 이 하나가 애를 너무 속여서 네. 상담 전화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우리들 휴브랜이고요. 네. 3,700원 15%입니다. 애를 주실 만한 종목을 들어가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일단 회사가 제가 말씀드리면 메디컬 건강, 뭐 생활 건강, 의약품 스토리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시청자님들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주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손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회사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실적이나 여러 가지 종목은 아니고 완전히 테마주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진단키트 시장으로 편승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셀트리온하고 진단키트 개발한 BBB라는 회사의 이대주주거든요. 네. 요거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일단 이거 보세요. 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시청자님. 차트 위치로 네. 보시면, 2,700원이 일단 돌파가 되면, 네. 제가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고, 네. 말씀드리면 저는
상단으로 보면 3,500원 정도? 어,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안착이 된 이후에 3,000원 네. 올라가면 대략적으로 3,500원까지는 한번 올리는데 이거는 바닥에서 지금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네. 좀 잡으셔야 돼요, 시청자님. 아셨죠? 네네.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물타기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그거 묻고 싶었는데 그럼 안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코로나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수가 가면 그냥 뒤돌아보지 마시고 전량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렸고요. 은별 씨께 네.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 탈출을 목표로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매수하시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네. 관련주들이 좀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네. 우리 상자님, 이 종목도 잘 나오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하나, 둘, 좋은 거 뽑아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좋은 거 돌려주세요. 네, 좋은 거 돌려주세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네, 제가 시청자님의 텔레파시를 잘 받으기를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하시는 거였나요, 시청자님? 네네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 가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수익 많이 나시길 네, 바랄게요. 네. 네. 와, 시청자님과 이렇게 제가 텔레파시가 아주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원하시는 선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뽑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참여 방법 정말 다양하거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홍프로님의 동영상 강의가 탐난다, 너무너무 원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뭐 필요한 이유라든가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장중 문자 리딩 체험권 3일 동안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방법 정말 정말 간단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또 가볼게요. 황프로님. 예, 지금 들어온 문자를 확인하고 인사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1725님이 예, 제 찐팬이시랍니다. 그래서 시드가 적어서 회원은 아니지만 무료로 아낌 없이 해주시는 상담과 조언에 예, 감사하신답니다. 그래서 일단 USB 전수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주 보내시면 아마 당첨의 기회를 제가 번호를 기억할 테니까 자주 보내주시고요. 예, 8050님이 SK 디스커버리 7만 800원, 비중 50% 어떻게 해서 살려주세요. 아, 일단 지금 구간에서 62,000원 정도 안착하면 상방향으로 전환하니까 가격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594님이 홍프로라고 남겨주셨고요. 6479님이 예, 종목상담 119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USB 당첨돼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936님이 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60% 예, 37,000원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실 조금 비중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긴 한데 이번 주가 아마 중요한 구간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2569님의 썬데이 토즈 예, 24,940원 10.8% 예, 홍프로님 도와주세요.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하는데 저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썬데이 토즈가 옛날에 애니팡인데 요즘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 번째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즐거우신가 본데요? 너무 네, 웃겨가지고요. 네, 요즘 어떻게 저랑 통화하니까 이상해요? 아니, 좋아가지고요. 아. 완전 팬이어서. 아,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시죠? 저 DNT요. 네, 매수가는? 매수가 9,000원에 비중 20%야. 일단은 회사가 OLED 쪽하고 이제 뭐 2차 전지 장비주인데요.
디스플레이 네. 산업에서 핵심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OLED하고 2차 전지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신규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OLED는 원래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좀 개선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지금 포트폴리오를 추가해갖고 좀 회사 입장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본 사업이 잘 안 돌아가니까 사업을 신규 추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는 저는 간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지금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8,700원 정도가 다음 주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안착이 되면 예, 8,700원 정도 안착되면 9,300원, 9,250원을 1차로 보시는데 60일선이 지금 하락 기조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 2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조금 낮출게요. 9,600원대 전후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제가 만 원대 이상을 잡아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적 개선이 아직은 좀 확인이 안 되는 종목이라 그래서 네. 9,200원 넘어가면 9,500원, 600원에서 70% 만약에 매도하시고 혹시라도 뭐 급등이 나온다면 위로 만 원대까지 보시는데 하단에서 올라갈 때는 힘을 받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 이상 9,000원대 이상에서 옆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데 그냥 급등하면 9,500원에 차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네.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은 좀 수익이 어떠세요? 네? 이 종목 말고.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네. 이 종목이 조금 문제여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궁금해서. 그래서 골칫거리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네.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화이팅! 우리 종목 선단 밀리고 가족분들 모두 힘내세요!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이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커피가 한 잔이 아니고 두 잔 스윙 또 더블로 나시길 바랄게요. 우리 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청자님. 섹시련도 잘하시고요.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과 함께 진행되는 선물 이벤트 시간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것을 챙겨드리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그냥 멍하니 TV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고민들 보내주시면서 해결해 가시고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 알차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홈프로님의 이 전략과 노하우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홈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동영상 강의 당첨자분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다음에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끝이 나면 종목 상담 119가 아니죠. 저희 장중에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도 넣어드리는데요. 참여를 해주셔야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여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또 빠르게 연결해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네, 제가 내일 방송 끝나고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이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저녁 8시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100원에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최근에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제가 뭐 팁도 드리고 종목도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매매 어떠십니까? 아, 힘들어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게 주식이라. 근데 사실 1년에 저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은 한 제가 생각하기엔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수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참고를 하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네, 신성 ENG요. 네, 회사는 좋은 건데요. 매수가는? 50%에 네. 4,440원이요. 이거 혹시 방송 보고 사셨나요? 네. 제가 딱 느낌이 그래서. 방송에서 좋다고 그랬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나쁘진 않은데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른 거는 그 음압병상 관련주로 올랐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반도체 크린룸을 만들다 보니까 음압병상도 시청자님 생각해보면 비슷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음압병상 부분인데 원래 크린룸하고 태양광 발전하고 ESS 설치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워낙 유명한 거는 태양광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네. 반도체 크린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냥 크게 완전히 이슈가 되진 않지만 향후에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가 조금 턴어라운드가 오래되고 있으니까 시간을 두시란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이 아마 지금 전력 구매 계약이라 허용하는 그 부분이 법률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를 해드렸고 차트를 네. 잠깐 보시면 1차 4,400원대인데 지금 이게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면요, 매수를요? 한 일주일이 안 됐어요.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인데 어떻게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4,440원에 찍을 때 제가 그때 산 거예요. 일주일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격이 현재 3,380원인데 네, 4,400원을 간 게... 11월 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매수가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1차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3,550원이 넘어가게 되면 상방향으로 네. 바뀌고 일단 4,000원대가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네. 월봉 추세로 보면은 저는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리는 게 당연한 거고 혹시라도 4,500원 뚫리면 추세로 저는 이 종목은 좀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요 자리 뚫리면 위로 4,000원대, 그리고 올라가면 4,400원이겠죠. 그리고 하단에 3,1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상승을 좀 무난하게 할 거로 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매수가는 확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아우, 네. 네. 긍정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긍정이에요, 네. 긍정. 제가 이번에는 더 긍정의 긍정을 더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돌림판 더해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웃어야 행복합니다.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웃어야 행복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할게요, 시청자님. 항상 네. 이렇게 잘 웃고 있으면 행복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이 잘 찾아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화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전문가 유료 상품을 받으시고 이제 소원을 성취하신 것처럼 빠르게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뭐 받고 싶은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텔레파시를 잘 받아서 돌림판 한번 돌려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주시면요. 발 빠른 상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정말 활용 방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이 될 뿐만이 아니라요. 홈프로님의 비법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USB 신청을 해주실 때도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홈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당첨자를 발표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문자 무료 체험권, 장중의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인데요. 이것도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푸짐하게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고민 해결하러 또 다시 떠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시면 사실 장중 변동성도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쓰는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동일 고무벨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제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서 그걸 올려드리지 제가 그냥 아 이거 분석했으니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아마 노란톡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바쁘지 않는 이상 제가 최소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자 일단 온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종목이 예 넥슨 9399님의 넥슨 GT 예 18,000원 10% 예 카트라이더 재미있어서 샀는데 주식은 재미가 없네요. 어쩌죠? 예 카트라이더가 재밌으면 주식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지금 위치가 크게 나쁘진 않고요. 사실 올해 제가 볼 때는 카트라이더도 있긴 한데 사실 넥슨 GT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향후에 어떤 부분의 변화가 올 것 같고요. 실적도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15,500원이 넘으면 저는 아무래도 시청자님 매수가가 가려면 꽤 높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예, 17,500원까지 돌파하면 2만 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수렴하는 게 지금 되게 차분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13,2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린 건 최종 2만 원 대신에 중간에 17,500원.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매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보시면서 2만 원까지 최종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담의 노이즈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 예 336370 예, 아 죄송합니다. 번호를 제가 불러드렸네요. 5만 500원 10% 예, 종목 상담 119 애청자 인사드립니다. 예, 솔루스 첨단 소재 비중 10% 정도인데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첨단 소재로 돼 있는 게 이제 죄송합니다. 동박하고 노스볼트 관련주인데 동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얇은 예 동으로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리로 만든 얇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중간에 들어가는 소재인데요. 사실 일진 머티리얼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 최근에는 SKC가 따라잡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돼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가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격 자체가 52,500원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저는 죄송합니다. 55,000원까지 일단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2, 3일 정도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47,0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최종 목표가를 6만원을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쁘진 않으니까 약간 추세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두 분께는 은별 씨께서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요. 제가 문자 당첨자 분부터 돌리판 돌려서 선물 팡팡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자 상담 받으신 분은요, 9399번님 넥슨 GT 상담을 받으셨는데 카트라이더가 재밌어서 매수를 했는데 좀 주식이 재미없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수행에도 꼭 재미있게 바라면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출발! 자, 지금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바나나가 나와서 미끄러지지 않으길 바라면서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 게임 즐기시는 만큼 수익률도 많이 나오시길 바랄게요. 저희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발송해드립니다. 오늘 내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노희주님 솔루스 첨단 소재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뭐 힘차게 달려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달리자!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그렇게 나쁜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선물은? 어? 오늘 3 전문가의 유료 상품, 마지막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노희주님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오늘 날짜,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달 내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활용하셔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아, 저희 정말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홍프로님의 비법과 전략을 알아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홍프로 단 세 글자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 이것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3772번 홍프로라고 문자 주시면 예,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장중 상황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주는 어떻고 지금 시장은 어떻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심주 제가 2월달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상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 22일 날 예, 삼성생명을 말씀드리고 7만 9천 원에 제시드렸는데 9.7%까지 수익이 났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예, 3월 15일 날 DSR제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5,200원에 제시하고 지금 현재 고점까지 해서 25.2% 예,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3월 30일 날 LS전선 아시아라고 제가 사실 좀 느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7.1%까지 수익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을 간단하게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제가 제시하는 종목 중에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제가 확인되지 않은 종목을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제시해 드리고 나서 좀 옆으로 많이 움직이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왜 올라가느냐. 상속 관련해서 삼성생명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랐다 내렸는데 만약에 이 87,4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저는 9만 원대를 한번 조전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위치가 88,500원대가 있긴 한데 현재 9천 위치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보시면서 윗방향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DSR 제강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철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솔직히 밀리면 이 종목은 다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 월봉이 완전히 바닥에서 제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시세를 뽑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단으로 6,000원대 밑 같으면 저는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고요. 최종 목표가는 7,000원대로 유지하면서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S전선 아시아인데 해저 케이블 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해저 케이블이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 기술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설치하는 부분이라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봤던 부분도 있고 또 시장 점유율도 괜찮은 회사라 봤던 건데 최근 위치로 보면은 8,500원대 근처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한다면 8,700원 이상 보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8,000원 이탈 안 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 여유 가지시면서 현재 이 선 가격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 드렸던 세 종목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 사실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져온 종목이 실적주인데 아직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뭐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저 약간 무거운 것도 있는데 예, 키움증권하고 관련이 있는 금일 관심주는 다우데이터입니다. 예,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 부분하고 부가통신 결제 대행 부분이 있고 또 시스템 구축 부분이 주력입니다. 왜냐? 키움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종속회사인 키움증권이 지금 리테일하고 브로컬리지 부분에서 올해 상당히 지금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라는 그 총판인데 윈도우에서 OS를 제공하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다우 쪽이 향후에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 따른 동사가 또 거기에 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키움증권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되게 저평가인데 수렴이 제가 볼 때 지금 4개월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단 종목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왜냐? 시총 대비 저평가긴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14,050원에서 13,800원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10% 위 가격인 15,500원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500원대가 돌파하면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15,500원 넘어가면 추세로 계속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N자로 지금 올라가는 형태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하단에 12,700원 이탈하면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니까 여유 있게 실적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관심주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내일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튼 괜찮은 종목 말씀드려서 한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어차피 방송 중에 못한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요. 종목상담 119 8시 끝나고 바로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료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참여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화면에 저희 마스코트인 은별 씨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주시면 하단쯤에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 밑에 방송 예정이라고 뜨는데 내일은 저게 아마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방송 중으로 바뀌니까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내일도 좀 중대형주 중에 괜찮은 종목을 하나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는데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채권의 어떤 얘기나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수보다는 약간 종목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좀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가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로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께서 오늘 당첨이 되셨을까요? 당첨자 발표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 확인하신 다음에 내 번호가 맞다 하시면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신 다음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발송 보내주세요. 저희가 USB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4월 마지막 주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4월 마무리도 꼭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7시에 만나뵐게요. 여러분들